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주일 강단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심원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어,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리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리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심몬 베드로가 이리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리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어, 지금 이 시간 어제 주일 강단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41주 차 저희가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 서레 목사님께서 BTS, 예,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각종 공연과 또 인터뷰를 통하여서 어, 전 세계 청소년들이 지금 정체성을 또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고 또 쉽게 포기하고 또 자살을 선택하는 이 시대 속에 어, 스스로 이 존재감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어,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것은 비단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영적인 정체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또 포기할 수밖에 없고 어, 생명을 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벌써 OECD 국가 중에 여러분 자살류 1위지 않습니까? 이런 대중가요라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는 복음. 예, 이 복음이 바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이 복된 어, 살리는 소식, 바로 소망의 메시지인 이 복음을 또 증거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하여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 말씀은 다락방 강화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 그러시죠. 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이었으니까 바로 목요일 전날 밤에 마가다라 방에서 이제 최후 만찬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때를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고별의 메시지면서 제자들에게 향하신 유언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이 공감복음서에 보면 어이 최후의 만찬에 어떤 세족식보다는 바로 이어 세족식보다는 성만찬에 더 많은 중심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늦게 기록된 이 요한복음에는 같은 최후의 만찬이지만 세족식에 어,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문제의 심각성이 어딨냐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여러분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 져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나름대로 동과동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 서열 싸움에 붙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누가 더 크냐는 겁니다. 이런 치열한 자리 다툼을 하면서 파워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세속적인 야욕을 이미 너무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는 이 세속식을 통하여서 진정한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섬김 보내 보여주신 것은 비단 세족식 이 시간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와 전생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희생적인 참된 섬김의 본을 이미 생애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히 섬 단순한 세상적인 섬김을 넘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희생적인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은 사실은 어, 제가 어느 방송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익히 들어서는 알고 흉내도 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말하는 그런 단순한 섬김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주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금 십자가의 대속, 또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과 또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하다 가야 될지 분명한 나의 사명을 또 점검하는 어,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예수님께서는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체포당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 남은 시간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지으셔서 우편의 강도까지 예수님이 정말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은 정말 이땅에 생명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십자가의 지신이 그 시간 표까지 그까지 영원 구원 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사람들 다니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 업으로 작전된 자들, 작정된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우리를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실제로 맛보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yeah,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어, 인간적인 이런 우정도 있고 이성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단순히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원하고 완전한 질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책임 완수,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못 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받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시대 때로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 직면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더 이상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인생 작품을 만드는 발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그 키워드가 저한테 꽂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 증거들 내가 승리한 증거들이 여러분 평생 인생, 인생의 작품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고 아닌 것처럼 이 사랑을 순간순간 놓치게 만들고 내 앞에 와 있는 문제가 더 산과 같이 커 보이고 그래서 순간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복음이 주는 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사실적으로 맛보시는 행복한 신화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로 끝까지 섬기는 사랑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이 매, 매우 건조하고 또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샌들 형태의 신발을 신다 보면 조금만 걸어도 예 수북히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집문 앞에 어, 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담는 항아리를 하나 놔뒀고요. 가장 낮은 급의 종,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겨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전부 발을 씻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누군가가 그 발을 지금 씻겨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지금 서열 싸움하고 있거든요. 누가 더큰 자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신랑이를 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허리를 숙여서 발을 씻겨준다? 그것은 스스로 내가 가장 낮은 자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미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자리라도 깨차지 않을까? 그런 어,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전혀 예수님과는 다른 정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시간표 속에 제자들은 전혀 다른 관심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 이것은 비단 그 당시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로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열심히 주님도 찾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나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 가장 불행한 사람들 교회 다니고도 구원 받지 못한 자들 교회 다니고도 망한 사람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심이 다르고 하나님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 딱세 부류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인데 엉뚱하고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열심히 하는 사람 꼭 이런 사람들은요 한다고는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 현장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비유를 드는 것이 직장 가서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수한 사원이 아닙니다. 그 회사가 지향하는 방향이 있고 회사 사장이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향 맞출 때 인정받는 사원이 되죠. 무조건 내 방향대로 열심히 하면요. 그 사원 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참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자 반열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럼 이 발을 씻겨 주신 세족식의 의미는 무엇이냐?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물론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로 죄 씻음이라는 의미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 섬기려 하는 것,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장 낮은 종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니까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순서가 되니까 자신의 발을 제대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비슷. 한 본문이 뭐가 떠올랐으면 이런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을 받고 어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어떻게 우리 사부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 어떻게 고난당할 수 있냐 절대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할 거라고 여러분 상황적으로 볼 때는 또 우리가 그냥 지식적 상식적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발을 닦지 주인이 종의 발을 닦아주는 법은 없습니다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이었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구원자라는 이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대속사적인 송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다랑 물러가랍니다 예 오히려 베드로가 정말 맞는 말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경우에 맞는 말이지만 자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식을 뒤집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니 오십니까?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지구상까지 나 하나로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사건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절대 이성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의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이고 그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줄 믿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오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이 땅에 오신 송 육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넘어 승천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 발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영적 진리를 구절에서 십자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해결된 그런 이제 중생의 거듭난 겁니다. 거듭난. 발을 신는다는 것은 이제 해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육으로도 우리가 오늘도 정말 불신앙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렇 그것이 다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이런 쓴 뿌리와 각인 뿌리 체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자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 문제 해결됐지만. 끊임없이 사존의 자범죄의 문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흰 눈같이 희게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욕이란 의미는 영적으로 새로운 피존물로 거듭난 어떤 중생의 의미라면 이발시음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해계한다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니우치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해계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지고 그리스도화되어지고세계보음화의 체질로 그릇으로 갱신되어지는 것이 참된 해계인 줄 믿습니다. 진짜 해개하면그 행동 다시 하지 않거든요. 잘못했다고 해놓고선 또그 잘못을 한다는 것은 사실 진짜 해개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도 누려야 되지만 자칫하면 방종과 구별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거울도 닦지 않으면요. 내 모습을 비춰 볼수 없습니다. 양심이 묻어집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 그냥 또 넘어가고 또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꾸 복음의 기스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정말 우리의 구원받은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한해에 날마다 이 자범죄를 고백하시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절 식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구원의 식탁의 자리에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높아진 것처럼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가로니다가 배신할 거 아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장차 예수님을 부인할 거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발을 씻어 주셨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아마 제일 먼저 가로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지고 원수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강자만이 할수 있습니다. 정말 가진 자는 요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없는 자가 없어서 못 쓰는 것과 있는 자가 있음에도 전략하는 것은요. 하나는 상처가 되지만 하나는 절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양말 10킬레 가진 자가 한 킬레 빵꾸난 거. 누구한테 보여줘도 그게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는 자가 들켰을 때는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가진 자만이 섬길 수 있고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모여라 뭐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깊이 묵상하시는 기도시간이 되시고 절대 품어지지 않는 현장과 사람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품어지지 않는 그 영혼들 오늘 꼭그 영혼들을 떠올리시고 점검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먼 사람 모르는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법은 없습니다 꼭 가까운 사람 꼭 나를 제일 이해해 줄것 같은 사람 내 상황을 제일 잘 아는 내 가족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늘 품고 있었던 사람들 꼭 그런 사람들이 상처 줍니다 오늘 예수님을 누가 배반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열두 제자 바로 베드로와 가론 유다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거기서 오는 여러분 그 배신감과 상처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론이다 마음의 사단이 이미 역사했다는 것은 가론이다 역시 사단의 마귀의 희생물이 됐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안에 역사는 이 사단을 본 겁니다. 자,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만큼 어 제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면 복음 정신이 되는 개인 복음화 내가 정말 복음이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화 되는 만큼 내가 개인화의 응답 누리는 만큼 현장화의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계명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계명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 우리 보고 지켜라, 성취해라 개념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응답으로 이 시대 우리에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모주 강단 말씀 속에서 영적인 어, 힘을 딱 갖추시고 분명히 여러분께서 오늘 새벽 제단 말씀을 받고 돌아가서 다시 강단 말씀 묵상하시다 보면 더 깊이 더 사실적으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하 해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요 회복되는 만큼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영적 상태가 다운되어 있으면요 나와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 비판하는 소리를 들리고 그것이 상처로 다가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사실 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섬김의 본을 통하여서 오늘도 정말 더 전도 대상자들 또 귀한 현장들을 놓고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는 귀한 열매매네 전도자들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대표적인 방송작가 김은숙 작가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냐? 물론 초반에 생활고도 겪고 인고의 시간도 좀 있었지만 실력을 쌓았더니 결국 기회가 딱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실력을 쌓으면 이죠 평상시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적 상태, 내 수준에 맞게끔 하늘께서 거기 합당한 시간표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뭐 해야 되냐? 훈련과 예배. 그래서 여러분, 어, 주일날 예배만 데리고 가는 신앙과 평상시에 훈련을 받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은혜는 받고 갈지 모르지만 영적 싸움인 치열한 삶의 한 주간 삶 속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군사가 훈련이 필요하듯이 여러분들 더 훈련과 예배 속으로 들어가셔서 한 주간 응답 받을 내용인 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성공 한 주간 성공이다. 한 가지 키워드만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한 가지 키워드만.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서 어떻게 신앙 생활에 너가 성공할 수 있었어? 누군가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만드는 정말 영적 작가답게 나는 정말 예배와 훈련을 통하여서 평상시 내 영적인 힘을 키웠을 때 이런 응답을 받아노라고 자신 있게 또관증하고또 후대 앞에 인생 작품을 남기는 영적 작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